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음악하고 있는 방용국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제 새 EP 앨범 2의 음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물에 대한 편애랑 컨트랙으로 정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GMT는 수록된 음악 중에 제일 먼저 작업했던 노래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장르이자 가사의 주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멘터리에 그렇게 적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항상 그 음악을 만들 때 화가 좀 많은 편이고 세상에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저의 자아가 있는데 오랜만에 나오는 앨범이고 다시 한번 증명하고 약간 이래야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좀 하드코어하고 가장 나다운 음악을 1번 트랙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GMT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할 때 화가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음악을 만들 때 약간 영감을 제가 항상 불만이 있거나 세상에 말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BAP라는 그룹으로 활동할 때도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음악들을 주로 많이 만들었었고 BAP라는 그룹의 또 정체성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런 음악들을 만드는 게 좀 속 시원하고 제가 좀 더 음악을 만들 때 즐겁고 약간 좀 희열을 느끼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서 좋습니다. 네. 가사 보면은 스스로 이제 K-POP이란 괴물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아, 네네. 제가 진짜로 괴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활동을 하면서 좀 동화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BAP 음악도 다른 그룹과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고 제 자신을 좀 명칭할 때 K-POP의 약간 이단아라는 표현을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좀 팬분들이 많이 해주시기도 해서 이쁜 표현을 좀 K-POP이 나는 괴물이다 이렇게 거칠게 가사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가사 끝에는 또 왕관이라는 표현이 나는 왕관이 두 번 정도 나왔었는데 네. GMT에 쓴 왕관은 책임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가사의 의미로 따지면 항상 그 전에 음악할 때는 뭔가 팬분들을 위한 책임감? 뭐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나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또 안 하니까 그런 게 아예 없어진 기분이 들어서 1번 트랙에는 그 책임감을 내가 다시 가져와야 된다 그런 의미로 가사를 쓴 것 같아요. 희망의 속 타이틀곡 업이에요. 초현실주의와 섹슈얼리즘의 좀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번 앨범 컨셉 자체가 모토를 약간 초현실주의적으로 만들자라는 컨셉으로 앨범을 제작하게 됐고 음악에 직설적으로 쓴 가사들과 앨범 컨셉 자체가 상반돼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초현실주의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초현실주의 작가분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작품에 섹슈얼리즘이 항상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골적이지 않아서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업을 만들게 될 때 흔한 사랑 노래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업을 만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사랑에 빠지면은 저는 이런 원초적인 내면도 항상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해서 한 것 같은데 네, 한 것 같습니다.
타이틀곡으로 뽑으실 때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이틀곡 선정할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 안 해본 거를 좀 더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나와 안 어울리는 게 뭘까 해서 네, 그 중에서 골랐던 것 같아요. 아주 쉽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만족하고 결과 이런 걸 떠나서 해야 될 포지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저희가 이제 게스트분들 모실 때 그분들에게 어울리는 꽃을 여기 화분에 꽂아놔요. 아, 네. 아. 아네모네라는 꽃이에요. 근데 꽃말이 사랑의 괴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전화보자는 메시지를 하고 잘 너무 멋진 것 같죠?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장점은 지나치게 솔직한 노래다. 일기장인가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짠! 그 싸이월드 시절 감성. 맞아요. 지나치게 솔직한 노래 맞고 너무나 직설적으로 썼고 그런 노래가 스크롭이고 그래서 제목이 사랑을 망쳐버린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을 망쳐버린. 네. 그래서 스크롭이고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저는 완벽했던 적이 항상 없었던 것 같고 결과가 어찌 됐든 저는 항상 제가 망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인 것 같고 사랑을 할 때 이기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상대방은 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의 감정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인간의 타입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항상 온전한 사랑을 못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제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좀 자주 생각하는 것 같고 사랑을 해도 외롭다는 느낌을 받으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사랑할 때만큼은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약간 유목 씨한테 혼란을 주는 감정인지 안정감을 주는 감정인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 근데 저는 이거 확실히 저한테 사랑은 좀 혼란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익숙하지 않고 너무 그 새로운 자극적인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사랑에서는 그렇다고 안정감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항상 저는 눈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음악 만드는 일에 항상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이 주는 안정감이 혼란이 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짧고 굵은 메시지를 던지는 노래인데 저는 이런 감정을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느껴봤을 것 같은 주제인데 저는 일단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게 너무 즐겁고 항상 그런데 사람과 사람에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넘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선을 넘는 느낌이 저한테는 무례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저의 선을 넘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을 좀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지금 무례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고 바치는 노래입니다. 사회 초년생 되게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영국 씨도 어릴 때는 좀 이제 다 듣는 편이셨나요? 전 지금도 약간 이렇게 말 못해요. 쉿 가사처럼 제발
너네 너 인생이나 신경 쓰고 나한테 관심 빠져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저는. 예, 네, 어렸을 때도 못했고 지금도 요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음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이 노래를 들으면 속 시원해.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분들한테 뭔가 화가 나면 집에 들어가서 쉿 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쉿 가사처럼 좀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노래로? 노래로. 아 정말요? 네, 의외죠. 어떤 노래인지 제 스스로 번아웃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일부러 세상과 단절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다 끝날 때까지 세상 밖으로 안 나오는 이상한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 제 모습을 이 오프라는 노래로 만들었던 것 같고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은 제가 욕을 해도 아무도 모르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모르고 화를 내도 아무도 모르고 아예 사람과 세상과 단절되는 그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응어리들을 총집합해놓은 노래가 오프인 것 같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부모 많이 들으세요. 스위치 오픈하셨잖아요. 네. 스위치를 내리기 전과 후가 그렇게 많이 다르다는 뜻 같은데 이번 앨범이 그동안 안 꺼낸 약간 그런 제 뭔가 속에 있는 자아 한 개를 좀 꺼낸 느낌이에요. 유독 직설적이고 솔직한 것도 있는 것 같고 평소에 제 모습이랑 뭔가 스튜디오에서 그 괴물 같은 제 모습이랑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음악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두 방영곡을 다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지난 첫 정규 앨범 때 약간 그 깊숙한 약간 아픈 내면을 꺼냈다면 이번에는 그냥 전혀 그거와 다른 자아로 만든 앨범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음악이 어떻게 보면 나를 지키는 방어벽이자 대피처일 수도 있겠다. 저한테는 약간 세상이랑 대화하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음악이. 저는 앨범이 나오면 음악에 대해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제가 만든 음악에 대해 어떤 면이 별로고 어떤 면은 좋았어 이런 얘기 듣는 거 너무 좋아하고 평가받고 약간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는 그게 약간 힘이 되거든요. 그게 좋은 소리든 혹은 나쁜 소리든 전혀 개의치 않고 그걸 모두 흡수하는 게 제가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좋은 걸음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런 인감회 같은 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한테. 사실 앨범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할 자리가 많이 없거든요, 보통은. 지금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앨범인 레이스와 이어지는 스토리라인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일단 앨범의 그 트랙리스트 순서는 나름 기승전결을 만들었는데 레이스라는 음악의 주제? 모토 자체가 내가 다시 경주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가 앨범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야 그 다음 앨범과 모토가 이어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경주 시작할 거야 라고 세상에 말해야 다음 앨범에 어떤 노래를 내도 이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고 앨범의 마지막 트랙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앨범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이어서 레이스가 맨 마지막 트랙에 들어가는 게 가장 멋진 조합이라고 생각해서 6번 트랙에 넣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직진하겠다는 의지로 가는 곡이셨는데 9월 이후로 지금까지 같은 속도로 달려오셨던 것 같나요? 일단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주체가 제가 돼야 되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게 너무 많고 쉰다는 느낌을 회사를 만들고 나서 좀 못 느끼게 돼서 좀 그런 점에서 후회가 되는 거 살짝 있었고 마음의 여유가 좀 줄어든 건 사실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GMT에서 얘기했던 그 제가 다시 가지고 오려는 왕관의 책임감이 이 회사를 통해 투영이 된다고 생각해서 즐겨야 되고 이게 결국에 제가 짊어져야 될 책임감과 약간 숙명? 이런 거니까 스스로한테 쉴 생각하지 마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럼 고마워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감정이 드네요. 네. 인간 방영국과 회사 안에 소속되어 있는 방영국으로서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극에 있는 네. 저는 근데 이 감정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체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많은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분들을 응원합니다. 요즘 가장 김정은 님 같이 생각? 요즘 같이 제가 생각보다 돈의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적인 관념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그 돈의 가치에 대해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가치의 주관점을 많이 두려고 요즘에는 많이 하는 것 같고 돈과 사람의 가치 중에 제일 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저는 돈의 가치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회사가 휘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막연하게 한쪽에 등불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오너로서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그런 가치관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갖고 있던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이 찍어 올라오고 아까 말했던 그 인간 방영국과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방영국이 좀 이거는 너무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뭔가 고민 이런 거 지금부터 할 수 있다는 거에 그냥 감사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잘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진짜로 잘하실 것 같고 네. 저희 질문 여기까지고요. 오늘 응감은 어떠셨나요? 일단 이번 앨범에 대한 이런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고 음악에 대해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번 앨범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프리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요. 하나도 안 힘들었고 즐거웠던 것 같아서 자주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렇게 앨범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들어주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만의 상상 속에서 또 이 노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음악하고 있는 방영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